평화 유지 목적으로 쓰였던 기계변기들이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세상은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는 빠르게 멸종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지켜본 소백이란 한 과학자가 AI 프로그램을 통한 지구재생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오염이 심각한 나머지 현 인류는 다시 생존하기 불가능했으며 60년 동안 지구를 재건하여 먼 후세를 위해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내는 큰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9가지 하위 기능들로 이루어진 AI 프로그램은 기계들을 이용하여 공기와 수질, 환경을 다시 조성하여 인간들이 다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후세 이런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선조들의 모든 지식과 지혜들을 집대성하여 저장하고 있었으나 테드 파로라는 자가 죄다 제거하게 되면서 새롭게 태어난 인류는 문명의 과학과 지식들을 이어받지 못하고 원시 문명으로 회귀하게 되는 상태에 이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AI 프로젝트 9가지 하위 기능 중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생물계 리셋을 담당하고 있는 하데스가 정체불명의 코드에 잠식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인류는 멸종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I의 최고 상위 프로그램인 가이아는 자신을 파괴시키면서 하데스를 막아보았지만 이에 통하지 않자 지구재생 프로젝트를 담당한 과학자 소백의 DNA로 이 게임의 주인공인 에일로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복제인간 에일로이는 타고난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끌게 되면서 결국 하데스를 멈추는 데 성공했으며 다시 순조롭게 지구를 재건할 수 있게 되는 듯 보였으나 가이아가 파괴되고 나머지 하위 기능들이 통제에 벗어나면서 지구는 계속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소백의 신념을 잊고자 그녀의 복제인간 에일로이는 또다시 긴 여정의 모험을 떠나게 되면서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구재생의 핵심 AI인 가이아의 백업 파일이 존재하는 데이터 센터에 도착한 에일로이. 그치만 그곳엔 강력한 기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증강현실 장치인 포커스를 통해 기계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단연간의 전투로 엄청난 내공을 쌓아올린 에일로이는 그렇게 기계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데이터 센터로 향하는 에일로이. 하지만 그것은 가이아를 나쁜 목적으로 쓰이려는 자들을 위한 함정이었으며 에일로이의 부푼 희망은 그렇게 차갑고 허무하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지난 전장에서 에일로이가 하데스를 처리하였던 창을 빼게 되면서 봉인되었던 하데스가 갑자기 어디론가 전송이 됩니다. 전송된 위치를 파악하자 그곳은 고대인의 지식을 끝없이 갈망하였던 여행자 사일렌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의중을 파악한 에일로이에게 사일렌스는 포커스를 통해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일렌스는 하데스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을 에일로이가 파괴시킬까봐 그녀에게 주었던 창을 조작하여 하데스를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끔 큰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 하데스를 통해 사일렌스는 에일로이에게 가이아의 사본이 존재하는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드디어 가이아의 사본을 얻게 되는 에일로이. 하지만 각 역할을 할 하위 기능들이 들어있지 않는 완전한 백업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로 에일로이는 지구에 흩어져 있는 하위 기능 AI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완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그때 다른 외부의 존재들이 침입하게 되는데
그들은 지구가 멸망하기 전 오디세이라는 우주선을 타고 탈출하였던 파제네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별로 이송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서 파괴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버젓이 다시 지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와 같은 소백의 DNA를 갖고 있는 복제인간 베타를 만나게 되는데 파제네스 또한 베타를 통해서 남은 가이아의 사본을 챙겼으며 숨어있던 에일로이가 이내 발각이 되면서 파제네스의 에릭과 맞붙게 됩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단단한 플라즈마 보호막을 갖추고 있는 파제네스를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에일로이는 파제네스로부터 당장 빠져나와야 했으며 그렇게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가이아의 사본은 다행히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지만 지구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기에는 나머지 하위 기능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일로이는 흩어져 있는 하위 기능들의 신호를 찾아 모험을 하던 중 누군가로부터 하위 기능의 신호로 둔갑한 SOS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신호의 정체는 바로 파제네스로부터 도망친 소백의 복제인간 베타였으며 베타를 구하고 그녀로부터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파제네스는 천년 전 오디세이를 타고 떠났던 사람들 그대로였으며 엄청난 의학기술로 그들은 천년 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오게 된 이유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없애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려는 악랄한 목적이 있었으며 첨단 기술을 보유한 그들을 상대하려면 기계를 만들어낼 하위 기능 헤파이스토스가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위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이아는 헤파이스토스를 흡수하기엔 아직 너무 약한 상태여서 현재까지 제네스를 막을 방도가 없는 이 까마득한 상황에 베타는 또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심각성을 느끼고 흩어져 있는 하위 기능들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허나 하위 기능들의 위치를 알더라도 강력한 기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여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위 기능들을 포섭하여 가이아와 병합을 몇 차례 이루고 나서 가이아는 드디어 헤파이스토스까지 병합을 이룰 힘이 생기게 됩니다. I should now be able to absorb Hephaestus. 허나 이전 병합과는 다르게 헤파이스토스가 있는 시설에 직접 가이아를 연결해야만 병합을 할 수 있기에 큰 작업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I will call down Hephaestus on the other, trapping it. I will then initiate the merge. 어려운 난간에도 작은 희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나면서 에일로이와 베타는 자매와 같은 친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가이아를 직접 연결하고 이제 헤파이스토스와 병합을 이루던 중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다른 회로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기계를 생산하는 헤파이스토스는 강력한 기계 유닛으로 에일로이를 위협하였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희망이 걸린 이 싸움에서 에일로이는 결의를 다집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진 헤파이스토스는 드디어 가이아와 정상적으로 병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complete the merge, we need to excise Hephaestus's malicious code. Carefully.에일로이와 베타는 한마음 한뜻으로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파제니스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Well, hello, redundant copy. You cost us quite a lot of time. Now we're having fun, right? (웃음) 자신의 소중한 동료 바르리 에릭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손에 잃어버렸던 베타를 다시 납치해갑니다. 베타는 행여나 자신이 또 잡혀가게 된다면 죽여달라는 부탁을 에일로에게 하였으나 차마 활시위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와 가이아, 헤파이스토스마저 빼앗기며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 그때 파제네스의 틸다가 그들을 배신하고 에일로이를 도와주게 됩니다. 덕분에 그곳에 빠져나온 에일로이는 틸다와 자초지종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And live with them for a thousand years before coming back. So what made you suddenly turn on them? 틸다는 에일로이가 지금까지 살면서 걸어왔던 과거들을 잃어버렸던 포커스를 통해 볼 수 있었고 Incredible things. What you've accomplished in two decades of life. Thousand years at my back and I haven't even come close. 이에 크게 감명을 느낀 나머지 에일로이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틸다는 지구를 떠나기 전부터 엘리자베트 소백을 굉장히 동경하여 그녀가 원했던 세상을 이루어 나가고 싶어 했으며 이번 계기로 에일로이와 함께 지구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Create the world she imagined. 에일로이와 동료들은 틸다의 안내로 파 제니스의 기지로 향하는 터널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터널을 통해 바다를 건너 무사히 기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막대한 수의 스펙터를 본 그들은 도저히 중심부로 갈 엄두가 나질 않았고 에일로이는 붙잡힌 베타로부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붙잡힌 베타는 헤파이스토스를 통해 파 제니스의 기술을 활용하여 기계들을 생산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스펙터들을 막아설 수 있게 됩니다. Very clever. You had Beta inject Hephaestus into the base's printer matrix. Which is faster and more powerful than any cauldron. Now we can crank our machines to its heart's content.
강력한 기계들을 처치함으로써 희망이 한 발짝 다가섰지만 플라즈마 보호막을 두껍게 싸매고 있는 파제니스 군단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에일로이 팀에서 유일하게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일렌스는 그들의 보호막을 제거할 방법이 있었는데요. Light 'em up! 무참히 공격해온 파제니스들의 공격을 피하면서 무언가를 작동시킵니다.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보호막이 없어지게 됩니다. 보호막이 없어진 제니스 군단은 일동 당황하게 되는데 무적이었던 그들은 기계들의 공격에 쓰러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생명에 걸린 AI 프로그램 가이아와 베타를 구하기 위한 처절한 그들의 싸움. 어렵게 피운 작은 불씨를 지키기 위해 에일로이는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왕복선으로 가는 승강기를 타던 중 파제니스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한 에릭과 마주치게 됩니다. 보호막이 없어진 상태이지만 여전히 강인한 힘을 내뿜는 에릭. 하지만 에일로이는 에릭의 약점을 활용하여 화염으로 불태워 영리한 방법으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I almost forgot what it was like to hurt. Eric 손에 죽었던 동료 바르의 복수를 톡톡히 치르면서 Now we're having fun, right?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문을 당하고 있는 베타를 구하게 되고 그곳에서 파제니스가 지구에 온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네메시스라는 것에 파괴당하고 있었으며 지구는 그저 네메시스를 피하기 위한 중간 기착지였던 것입니다. You've been lying. Nemesis. What is it? 파 제니스였던 틸다는 네메시스의 정체를 알려주게 되는데 그것은 파 제니스의 끝없는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욕망의 부산물들이 데이터 형태로 태어난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으며 이주한 행성에서 파제니스의 기지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그들을 쫓아 지구까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틸다는 그런 네메시스를 피해 새로운 행성에서 가이아를 이용하여 에일로이와 함께 새로운 기지를 세울 어두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차게 틸다의 제안을 거절한 에일로이.
I have something better. Spectre Prime, to me. Take cover! Get to the door! The men in the way. You can't win. 틸다는 스펙터와 한 몸이 되면서 강제적으로 에일로이를 포섭하려 했으며 에일로이는 그런 틸다와 전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스펙터의 장갑을 뚫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면서 틸다는 자신이 만든 스펙터와 함께 파괴당하고 맙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사일렌스 또한 틸다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I'm extending a polite invitation. You're going to just take off and abandon everything? Stay. Help me fight that thing. Perhaps Tilda didn't adequately define the threat. Nemesis can't be stopped. 고도로 발달된 파제니스의 기지를 순식간에 파괴시킨 네메시스의 위험성을 알리며 희망 없는 이 지구를 떠나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는 사일렌스의 제안은 틀린 부분이 없었고 그럴듯하였습니다. You'd be saving a seed for a new world, just as Elizabeth did. It's the choice she made. The sacrifice of all that is for the hope of what might be. If she were here in your place, she would board that shuttle, Eloy. 전투에서 승리한 동료들이 모이게 되고 Thank the turn. Goodbye, Silence. 그런 동료들을 본 에일로이는 역시나 지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연대하고 아껴주는 그들의 동료애를 본 사일렌스는 내심 자신도 그곳에 속하고 싶어 했던지 지구를 떠나지 않고 잠시 그들의 주변에 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For a time, you people are going to need all the help you can get. 평화를 되찾기까지의 힘든 여정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Does anyone else need a drink? Not if it's that ale of yours. I'd be fine with a nap. Excellent idea.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더욱 엄습해옵니다. I hope it's really over this time.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완전히 지키기까지 에일로이와 그의 동료들은 희망을 어둡게 꿈꿔봅니다. 지금까지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another battle ahead, Elizabeth.